라이카SL의 다양한 영상 전문 기능 그리고 해상도와 프레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라이카SL은 보다 전문적인 영상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 먼저 어시스턴트 캡처에서 포커스 피킹으로 다양한 색깔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동 렌즈 활용해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그리고 비디오 안전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비디오 안전 영역의 경우 다른 장치에서 재생 시 프레임의 모서리가 얇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95%, 92.5%, 90%, 80%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80%와 95%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변에 하얀 테두리가 생기게 되는데 바깥쪽이 95%, 안쪽이 80%인 것입니다. 다시 한번 다른 기능으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90%와 92.5%를 활성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얇게 테두리가 나타나게 되어 다른 기기에서 재생 시 안전하게 영상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해줍니다. 다음은 화면 비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디오 화면 비율은 정말 많은 여러가지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일단 4:3 비율로 활성화시켰을 때 빨간색으로 라인이 뜨며 해당 배율이 몇 배율인지 확인시켜줍니다. 이렇게 다양한 해상도를 한 번에 여러 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비디오 해상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디오 해상도 역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 먼저 MP4 포맷과 MOV 포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두 개 역시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 다르며 다양한 기기에서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. 먼저 MP4에서는 이렇게 4K 해상도와 UHD 해상도를 두 개 다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레임 포맷을 지원합니다. FPS 역시 120, FHD에서 120, 100, 60, 50, 30, 25, 24 등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 HD 화질에서도 120, 100, 60, 50, 30, 25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. MOV에서 역시 4K와 UHD 그리고 120과 100은 제외한 60, 50, 30, 25, 24 그리고 HD에서 60, 50, 30, 25 등의 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비디오 설정에서도 마이크 게인 옵션 그리고 바람 소리 제거, 타임 코드 등을 기록할 수 있으며 동영상 손떨림 방지, 비디오 감마 엘로그 그리고 대비, 선명도, 채도 등을 각각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좀 더 디테일하게 ISO 옵션 역시 동영상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. 최대 ISO 옵션은 역시 100에서 5만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최대 노출 시간의 경우 프레임 횟수에 따른 25, 24, 25, 30, 60, 100, 120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ISO가 표시되는 것이 더욱더 편리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. 플로팅 ISO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플로팅 ISO 기능은 가변 조리개를 활용 시 조리개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.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프레임에 맞게 ISO를 설정하면 가장 선명한 자동 모드에서 노이즈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.